상 받으니까 좋네요. 모두 같이 감사하고 축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산마와이너리 매니저 김영입니다. 저희 산마와이너리는 충북 영동에 위치하고 있고요. 저희는 와인을 직접 만들고 포도를 직접 농사지어 재배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자연에 안 좋은 것들은 최소화시켜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저희 대표 와인은 이렇게 세 종인데요. 이 중에 이번에 런던 와인 컴피티션에서 은상을 받은 디원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. 이 와인은 캔베럴리랑 산마루를 블렌딩해서 만든 와인이고요. 작년에 또 저희 그 한국 와인 대상에서 농림부 장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이 와인 저희 베스트셀러 와인, 가격도 저렴하고. 그 다음에 이 와인은 산마루 100%로 만든 와인인데요. 이거는 또 올해 대한민국 주일대상에서 이렇게 트로피를 받은 와인이에요. 그래서 이번 올해의 와인으로 선정됐고요. 역시 이것도 가장 많이 저희 팔리고 있는 와인 중에 하나고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. 산마루로만 만들었는데 아마 드시면서 요거트향 거 버터 풍미도 나는 그런 서양 와인적 특징도 좀 느낄 수 있는 좀 독특한 와인. 이 와인은 초련이라는 강화 와인인데요. 와인을 만드는 중에 브랜디를 섞어서 그 증류주죠? 증류주를 같이 발효해서 숙성을 시킨 와인으로 20도짜리 와인인데요. 초콜릿 향과 견과류 향의 좀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그런 강화주입니다. 네, 이것도 역시 이번에 런던 와인 컴피티션에서 브론즈상을 받아서 저희는 상당히 아끼고 있는 와인입니다. 이 품종은 산마루란 품종인데요. 우리나라의 고유 품종이에요. 외국에 있는 양조형 포도처럼 알이 작기 때문에 산도도 높고 당분이 많아서 와인 만들기에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. 앞으로 우리나라에 레드와인을 만드는데 정말 좋은 주력 품종이 될 것 같고요. 이 포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포도인 청순하는 품종입니다. 이 청순하는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면 외국의 유명 화이트 와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좋은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.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포도가 아닌 해외에서 와인을 만드는 그런 포도로 이루어진 밭입니다. 약 22종의 외국산 포도가 있고요.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든가 피노누아 같은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 포도들이 많이 있어요. 이 포도가 바로 그 유명한 피노누아라는 품종이고요. 저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포도입니다. 아마 내년쯤이면 포도가 열려서 와인을 만들 텐데요.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어요.
저희 삼바 와이너리에 오시면 저도 만날 수 있고 저희 직접 농사짓는 저희 대표님이나 부장님도 만나서 같이 와인을 어떻게 담기는지,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, 저희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보실 수 있고 직접 만드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. 꼭 오셔서 저희 와이너리에서 함께 음악도 즐기고 예술도 즐기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위로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드릴지 몰라 이렇게 영상으로도 준비해 보겠습니다. 모두 힘내세요.